자, 여러분들 시험 보느라 고생했습니다. 결과가 좋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들 너무 슬퍼하지 말고 이거는 가짜 시험이고 9월도 남았고 수능도 남았고 다더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는 건 일상적으로 다 누구나 넘어집니다. 근데 누가 빨리 일어나는가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러나 달리면서도 우린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넘어졌을까를. 자, 그래서 우리 시험을 못본 친구들은 슬퍼하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야 되고 일어나서 달리려면은 분석을 해야 된다. 그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들 제 해설 강의를 보시고 내가 뭐가 문제가 있었을까라는 걸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혹시 잘본 친구들은 너무 자만심에 빠지면 안 되고 자신감을 갖는 건 좋은데 내가 정말 알고 맞았는가? 라는 거한 번쯤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해설 강의 보면서 꼭 내가 맞은 거 중심으로 좀 보세요. 잘본 친구들은 정말 내가 객관적으로 논리적으로 해서 맞았는가? 이게 아니면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맞은 것이 오히려 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철저히 분석하고 슬픔을 털고 다음에 이길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평가를 해보면, 일단은 문학을 먼저 평가를 해보면, 문학은 저는 크게 어려운 부분이 없었고 새로운 부분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부분도 없고 기존의 수능하고 똑같이 뭐 결합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고전시가 두 개랑 수필이 결합되어 있는 것 정도. 나머지는 뭐 그대로입니다. 다른 결합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문학에는 새로운 것이 없었다. 그러면 내가 문학을 못본 친구들이고 문학이 어렵다면 왜 어렵게 느껴졌는가라는 것들을 좀 이따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볼게요. 두 번째는 우리가 독서 영역. 독서 영역에서는 조금 할 말이 많은데, 첫 번째, 독서론 지문이 작년에 처음 나오고, 지금 올해가 두 번째인데, 그래서 살짝 난도가 지금 올라가는 중이라는 거 이해하시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입문 지문은 좀 난이도가 쉬웠고, 쉬웠는데 조금 수능스럽지 않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수능스럽지 않다라는 건 가나영이 결합했는데 지문은 어느 정도 연계가 됐는데 연결이 되었는데 문제에서 그 가나영이 서로 연결성이 조금 떨어지는 그래서 너무 개별적인 걸 물어보는 약간 수능스럽지 않다 이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과학기술 지문인데 여기에서는 기술을 내야 되는데 과학의 이론과 기술이 접목시켜서 기술을 내야지만이 이과생들한테 유리하지 않는 시험이 되는데 평가원이다 보니까 과학 자체를 내버렸어요. 생명과학을. 수능에서는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못 낸 내용이고 더군다나 요즘 추세와 다르게 정보가 너무 많아요. 요즘은 정보를 많이 내는 스타일로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캐스트에도 올렸는데 그 한양대 국교과 출제 교수 말을 보면은 이제 과학으로 정보를 많이 줘서 정보 싸움으로 변별력을 내게 하는 시험은 지양 안 내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모의고사 냈어요. 수능 그렇지 않죠. 3년간 수능은 지금 과학기술 지문이 짧아지고 있고 기술이고 논리적으로 풀수 있도록 글의 구조상으로 볼수 있도록 하지 정보 나열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살짝 수능스럽지 않다라는 거 기술이 아니었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도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지는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원래 경제나 법이 나와야 되는데 경제법이 아니고 경제 내용 자체가 아니고 경제에서의 효과를 판단하는 그 기법에 대해서 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물은 거고 요거는 상당히 잘낸 지문입니다. 제가 칭찬하는 지문이고 살짝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읽지 않으면 요 기법들을 비교하는 거고, 이 비교점이 나오면 그 범주의 차이가 무엇인지, 요런 것들을 모른 채 읽으면 그냥 문장 자체로 쫓아가면 굉장히 어려운 지문이 되고, 문제도 여기는 상당히 잘 냈습니다. 문제는, 자, 요즘 추세에 맞게끔 지문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문장들을 다 변형을 해서 이 비교를 명확히 했을 때만 풀수 있도록 냈기 때문에, 상당히 잘낸 지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화법 작문하고 언어의 매체에서 매체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문법인데요. 문법도 역시 수능스럽지 않게 냈으니까 문법 보지 못한 친구들을, 잘 못 본 친구들을 상심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보통 어떤 품사든 뭐든 이 개념들을 어느 정도 보기나 이런 것에서 정의를 주고 그 정의에서 맞춰야 되는데 정의를 거의 안 주고 암기식으로 맞추는 게, 암기적 지식이 좀 필요한 요소가 좀 많았고요. 그런데다가 형태소라고 하는 것들을 두 번 이상으로 두 문제에 걸쳐서 내버렸어요. 고전 문법만 잘 내고 나머지는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수능스럽지 않다라고 보면 되고 문법을 못 본 친구들도 수능 때는 이렇게 나오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렇고 지금 우리가 1등급이 엄매를 선택한 친구들이 82, 2등급이 75.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것처럼 야, 등급을 맞고 싶다면 버려라. 그러면 과학기술과 경제지문을 버리면 18점. 그러면 82점, 1등급입니다. 자, 2등급이 75, 세 지문. 또는 우리가 비문학 두 개랑 문학 하나 날리면 2등급, 세 개 날리면. 지금 이런 현상이 갖고 오는 게 뭘까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제 글을 우리는 시간 내 읽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대책이 뭐예요? 대책이. 대책은 8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80분 안에 읽을 수 있는 독해력이 가장 큰 관건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무조건 지금 국어 공부할 때 매일매일 독해력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뭐 정리하고 자료 보고 그것이 여러분을 망치는 거잖아요. 뭐 정리 혹시 하고 있다면, 뭔가 암기하고 있다면, 혹시 자료를 보고 있다면 나올 거라. 이게 여러분을 망치는 전형적인 공부잖아요. 이게 망치는 전형적인 공부. 그럼 우리는 독해력을 늘리기 위해서 제가 추천하는 건 정말 매일매일 아침마다 우리 독서 지문을 매일매일 이거 눈뜨면 이거부터 보는 거예요. 왜? 독서 읽기가 돼야 문학의 보기를 읽을 수 있고 그리고 당연히 독서가 되는 거고 하작이나 언매의 매체도 전부 다 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읽기 능력이 돼야 나머지 것들도 다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국어 공부에 우리가 60, 70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매일매일 하고 나머지 문학 정도 30% 하면 돼요. 틈 날 때 언매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제가 강조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독서부터 말씀드리면 이때 독서에서 우리가 요번에 과학기술 지문에서 제가 눈이 말하는 것도 요거 어려운 친구들이 있었다면 과학기술 지문 딱 정보 많이 나오는 순간 나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정보를 얼마나 잘 정리하는가. 요번에 과학기술 지문이 정보가 많이 나왔지만 이 정보의 인과적인 순서를 제대로 정리 안 하면 선택지가 풀 수 없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요 인과적인 걸 잘 정리하면서 읽었어야 된다. 정리하는 사람이 이길 것이다. 그러니까 과학기술 정보 많이 나온다. 무조건 밑줄 치고 읽으려고 하지 말고 논리적으로 정리하는 연습 차근차근.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쩔 수가 없고 훈련을, 수능날까지 훈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요거.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경제. 이거 우리 대부분의 요즘 그림 비교잖아요. 그럼 비교의 글이 나왔을 때는 더 쉽다. 비교 범주에서 범주는 동일한데 상대적으로 나는 차이가 뭘까? 요번에서도 앞에 평가 기준은 바로 뭡니까? 비교 기점이 그리고 시행하는 기준 집단하고의 차이를 보는 건데 얘는 정해져 있고 이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다면 둘은 같을 것이다 라는 건데 간단한 거예요. 얘도 사건을 경험해서 변화하고 얘도 비교 집단도 계속 변화되고 있는데 그 변화의 크기가 어떻게 다른가? 변화의 크기의 정도를 말하는 거지. 그럼 얘도 계속 변하고 있다는 전제 조건이거든요. 얘는 얘만 변한다는 거고 이걸 논리상으로 읽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 이건 똑같잖아요. 구조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 시행 집단과 논리 범주는 같은데 둘이 뭐가 달라고 생각하면서 읽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거 맨날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 중요한 건 독서는 무조건 많이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철저하게 읽어가는 방법을, 하우를 연구해야 돼요. 어떻게 읽는 거야? 그게 맨날 제가 떠드는 첫 문장을 기준으로 다음을 예측하고
첫 단락을 보고 다음을 예측하고 딱 보자마자 과학기술도 첫 단락을 보니까 여기에 그 비타민 K가 어떻게 혈액 응고하는지, 비타민 K가 반대로 어떻게 혈액순환하는지, 둘의 똑같은 비타민 K의 앞으로 작용이네, 도와주는 작용. 그럼 머릿속에 앞으로 얘네 작용하는 순서가 나오겠네. 그 순서에서 얘가 어느 부분에 어떤 역할을 해. 그러면 혈액을 순환하게 한다면 혈액은 응고가 잘 안 흐르네. 그럼 왜 안 흐르지? 그럼 이 안 흐르는 원인에 비타민 K가 작동해서 흐르게 하겠네. 벌써 다 예측, 선언을 봤는데 저는 본론이 다 예측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나오겠네.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러면 굉장히 맨날 제가 떠드는 서론 첫 문장을 보고 예측을 해서 그걸 맞춰서 읽는 거다. 이건 도와준다고 했으니 하우다. 그럼 다 읽은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문장만 쫓아가고 지식을 쫓아가기 때문에 백날에도 국어는 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후부터라도 제발 문장을 쫓아가지 마시고 지식으로 보지 마시고 기준을 잡아서 선별하면서 이미 예측하면서 이렇게 읽어가세요. 제발. 요게 독서를 잘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문학입니다. 문학. 문학은 저는 어떻게 나든 난도가 없다고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문학은 어떻게든 보기가 다 주어지잖아요. 그럼 보기를 자세히 설명한 선택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EBS에 나왔든 안 나왔든 전 모르겠어요. EBS가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든 작품에는 보기와 선택지가 주어지니 이것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키우는 게 1순위예요. 작품 정리가 아니고 보기랑 선택지를 통해서 이 작품의 핵심을 정확히 잡을 수 있는가, 이게 1순위. 이것만 정확히 잡으면 작품을 이 범위 안에서, 이 안에서만 스스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거 가기 전에 안 가는 게 아니라 가려고 했는데도 벌써 정답이 나오는 경우가 절반이나 되고. 그럼 문학에 대한 공부, EBS를 달달달 암기할 것이 아니라 EBS에도 보기 선택지가 있으니 그걸 가지고 내가 이 범주에서 이거 핵심을 잡는 연습, 그걸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지 이걸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문학 공부의 전부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그 원리들을 익히면 됩니다. 역시 이걸 기준 잡는 거, 그리고 해석하는 거, 요 스스로 해석하는 거, 이게 문학의 공부의 전부니까 오늘 이후부터 공부하는 방법을 이렇게 하고 있지 않다면 바꾸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도 안 된다면 시간이 필요한 거고 더 완벽하게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자, 다시 한 말이지만 국어는 하우입니다. 하우. 어떻게 내가 스스로 독해하고 해석을 할 것이냐, 내가 어떻게 80분 안에 모두 읽을 수 있는 힘을 키울 것이냐, 이건 제가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선생님 키워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훈련을 하세요. 올바른 방법을 익히고, 하우를 모른다면 이 개념을 다시 시작하시고, 이 원리를 다시 시작하시고, 이 원리를 안다면 훈련을 더 하시고, 이 훈련은 수능날까지, 더 나아가서는 평생 할 수도 있어요. 요게 바로 앞으로 우리의 6평 이후의 대책이다. 그래서 슬퍼할 일은 없다. 우리가 점수 오를 수 있는 방법은 우리는 이제 알았다. 이거대로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